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권이 한국 전통 정신문화의 중심도시로 조성됩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밝힌 한국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은 우선 북부권 9개 시군을 대상으로 5대 핵심 사업이 추진됩니다. 5대 핵심 사업은 신도시 문화 환경 조성과 정신문화 콘텐츠 로드 조성, 지역 브랜드 콘텐츠 제작, 그리고 한국 정신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 사업, 컨트롤 파워와 프로그램 운영 동력 사업 등 5가지입니다. 5대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60여 개의 세부 사업이 펼쳐지고 1조 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60개 세부 사업을 보면 우선 도청 이전 신도시에는 신도청 시대와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물이 설치되고 역사 자료관과 정신문화거리, 한옥체험관, 종합문화진흥센터가 들었습니다. 문경에는 아리랑 박물관과 견원 트레킹 로드, 영남대로 마패길이 들어서고 상주관화 성문도 포근합니다. 이 밖에 선비문화 배움의 길과 충의정신 선양의 길, 생활문화 체험의 길 등 정신문화 콘텐츠 로드인 답사의 길도 조성됩니다. 이런 자원을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인으로 삼기 위해서 도청 신도시의 경상북도 역사 자료관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서 국제사업화로 간접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학 전공학자 지원과 제외동포 한문화연수원 건립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정신문화진흥재단과 경상북도 문화재단 설립, 세계정신문화포럼의 정례화 등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 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